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아, 비싼 거야. 그냥 말고 뒤에 거. 바지. 뒤에 거 만지라고 너 못 봤어. 바지. 이제 몇 년? 한 십몇 년 만인 것 같아. 파츠도 많이 늙었네요. 아, 파츠는 무슨 립을 발라야 되지? 팥색. 아, 팥색. 아, 괜찮다. 그럼요, 부의 상징. 아, 여보. 아. 동물털 아니에요. 파츠가 뭐 인성은 못했어도 동물은 많이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럼요. 제 털로 만든 거. 여긴 콩지털. 눈썹 좀 진하게 할까요? 왜? 독해 보여야지. 그냥 이게 딱 맞아서. 그래? 아니, 좀 독해 보여야 되는데 왜 이렇게 착해 보여? 나이가 들었나 봐. 빠지네. 저는 소리꾼이에요. 재주가 많은 그런 느낌으로다가 변신해봤습니다. 네, 조선시대의 예술가, 조선시대의 아티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게 목표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는 그런 게 바로 제 목표일까? 헤메틴은 네. 소리 기대할게요. 그럼요. 이 산 저 산 꽃이 피고 피면 피면 사철가예요. 안마기 소녀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사옵니다. 저 말고는 사람이 없사옵니다. 우습사옵니다. 소녀 샤이 걸입니다. 샤이 걸이 무슨 뜻이요? 요즘 소녀라면 삼계국어찜은 해야 하지 않사옵니까? 샤이 걸. 이거 팬미팅에 나가죠. 스포. 이 스포예요. 야, 야. 야, 야. 네? 무무신 같다고요? 약간 신령. 내가 신원이 낮아. 왜냐면 이 옷이 기품이 안 살아. 신분이요? 네, 신분. 신원이. 신분이 낮아. 오늘 저의 결혼식에 와주셔서 조용히 하거라. 땡큐 하옵니다. 이렇게. 목이랑 얼굴이랑 색깔이 안 맞구나. 여기가 이렇게 민현이 감히 뭔데? 내가 입을 놀리느냐? 내가 너보다 신분이 높다. 니가 신분이 무엇이냐? 모습이. 나는 왕의 자손이다. 나는 광산 김씨의 자손이다. 어쩌라고. 그렇다고. 내가 여길 잡아. 양아치, 양아치. 결혼을 지금 몇 번 한 거야? 봐봐. 가락치? 봐봐. 하나, 둘, 셋, 넷, 다, 넷. 평소에 가락치 있어, 가락치? 아, 근데. 언니는 그런 곳이 많아. 나는 가락치 안 해. 언니는 가락치 안 끼지. 끼면 안 되지, 지금. 오늘 살짝 얘가 위로 갔어요. 메인 디테일. 지금 살짝 위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찍지가 없어. 내 인연. 올라가 있어. 이게 너무 노란색이야. 멋있다. 멋있네. 멋있어. 이거 한 번만 묶어주세요. 그리고 얘를 이렇게. 뭘 쳐다보는 기냐.
잔뜩 독이 오른 이마원 숭인 박치기를 시도한다. 불편한 착용감 덕에 잔뜩 성이 난 이마원 숭인. 누가 쳐다보는 것 같다. 내 신분을 숨겨야 해. 이건데 토리꾼의 유혹. 원래 늑대의 유혹인데. Through the endless daydream I saw you on the way back. 둥탁 이 산 저 산 둥탁 꽃이 피면 둥탁.